안녕하십니까? 얼굴 엄청 부었, 너보다 부었지? 저희는 어저께 오랜만에 포장마차 데이트를 했어요. 내일 골프가 있는데, 그 골프가 홍천에 있는 골프장이어서 카스카디아를 갈 건데, 그 전에 풀빌라에서 오늘 하루 놀려고 지금 홍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소주를 좀 많이 마신 결과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우리 오빠 지쳤어요, 벌써. 왜 지쳤죠? 좀 기다리다 지쳤죠. 제가 그 살이 쪄가지고 그 옷을 입는데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이건 아닌데 말이죠.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 너옷 그렇게 막 많이 입어본 거 봤어. 옷이 안 맞아요, 오빠. 너무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그러면서 맨날 옷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입을 게 말랐을 때는 내가 생각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있잖아. 완벽하게 맞는데 지금은 이게 벗어난다고 살 때문에. 아, 너무 속상해. 저희는 어쨌든 홍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시간 34분이 걸려요. 오늘 가서 수영도 하고 오늘 춘천 가서 춘천 닭갈비 먹고. 아, 내일 골프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오빠는 좀 마신대요. 아, 왜냐면 전 내일 잘 치고 싶거든요. 나름 대충 쳐도 되니까요. 너무 재수없는 말이죠? 네? 전 어쨌든 홍천으로 가겠습니다. 가평 거기서 편의점이 아니라 뭐지? 휴게소. 휴게소에서 라면을 냠냠냠냠 하려고요. 오빠 인사해줘요. 숙소에서 봐요. 자상한 남편 다 갖고 왔어요. 떨어지는 남편. 담비는 결혼 잘했죠. 감사하지요. 맛있어? 여기 숟가락. 아직 활짝 피지 않는 사쿠라 벚꽃. 와, 완전히 오 이쁜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휘날리며. 여 길이 이쁘다 오빠, 그치? 막 네가 찾아가지고 어디가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어. 나 그냥 내비 찍고 가는 거야. 홍천이야. 나도 몰라, 인터넷으로 본 풀빌라였습니다. 와, 여기 완전 안으로 들어가네. 그러네. 산 안에 있네. 산 안에 있는 것 같아, 그 풀빌라가 보니까. 와, 이쁘다 여기. 와, 길이 이쁘네 오빠. 무슨 약간 영화 속한 장면 같다. 이거 완전 폈다, 그치? 어, 야, 이뻐. 벚꽃길이네. 사쿠라? 사쿠라? 진짜 이쁘다. 와, 길이 여기 뭐야? 와, 이것 때문에 이런 길도 가보고 우리가, 그지? 인생은 알수 없어, 진짜. 와, 어떻게 전체가 이렇게 다 벚꽃길이야? 강도 있고 너무 이쁘다, 그지, 오빠? 와, 이거 벚꽃 날리는 거 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아주 외진 곳이고요. 아주 외진 곳으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산과 바다가 보입니다. 강이.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밥을 먹으려면 10km를 가야 된대요. 아, 이게. 저희 지금 제가 선택한 숙소는 작은 두 명이서 잘수 있는, 근데 여기가 이제 두 명이서 할수 있는 이렇게 온천 풀. 근데 분명히 제가 온수 풀로 해달라고 했 것만 해주지 않으셨죠. 풍경은 좋지만 너무 차가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건. 들어갈 수 없는 물입니다 이건. 아휴, 내가 예약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여기가 방이에요. 여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지, 오빠? 그냥 이렇게. 뭐, 둘이, 근데 이게 너무 외진 곳이라. 바베큐도 할수 있다는데 저희는 바베큐 안 먹을 거고, 이제 불멍만 옵션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과 이제 강을 볼수 있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여기 희한한 게요. TV가 침대 앞에 있는 게 아니라요. 식당 앞에 있어요. 이렇게. 부엌 앞에. 여기 앉아서 TV를 보라는 말인데.
저희가 이게 온수풀이 되려면 한 2시간이 걸린다는데 2시간 있으면 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 자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밤에 수영을 해야 된다는 걸까? 지금은 우리가 어딜 가고 있죠? 그냥 밥 먹으러. 와 이거 봐, 봐, 봐 되게 크다. 아니 여기는 저 아무도 왜 이렇게 외진 곳을 내가 잡아가지고 지금 차가 한 대도 없어. 지금 우리는 닭갈비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 여기는 어딘 것인가? 겨우 찾아서 여기 느티나무 목살구이를 먹으러 왔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잘 찾은 걸까요? 제가?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요? 가겠습니다. 느티나무 먹으러. 그래도 야외 나와서 힐링되네요. 아니요, 정서야. 아무도 없음. 숯불로 하는 닭갈비. 맛있다고 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현비야. 바로 잘라서 먹어주세요. 맛있을 것 같아요. 오빠가 잘라주는 닭갈비. 간장 먼저. 얇게 잘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막국수 등장. 안 보여. 아, 뜨거. 난 처음 봐요. 헉, 무인 커피점. 눌러주세요. 아이스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이스. 선택된 음료가 맞으면 주문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게 알아서 자기가 되는 거야? 카드를 대거나 넣어주세요. 어머 어머. 컵에 얼음을 라인에 컵을 놓아주시면 컵을 꺼내요. 왼쪽 커피 머신으로 옮겨 표시 라인으로. 여긴가 보지? 표시 라인에 컵을 놓아주시면 이거잖아. 주문하신 컵 선택하신 음료가 나오고 어머. 신기하다 오빠. 그치? 한 번도 안 해봤어. 좋은 원두래. 하, 요즘엔 다 이렇게 세상 좋아졌어. 여긴 그래서 마시고 가는 데인가 보구나. 포스트잇 막 쓰는 데인가 보다. 나도 써야지. 편지를 썼어요. 재밌네.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 이쁜 아이 가자. 맛있네. 맛있는데 자기야? 써니다. 공기가 아주 좋아요. 우리 다시 멀리 떨어져 있는 숙소로 가볼까요? 낭만이란 배를 타고 떠나갈 거야. 약간 날씨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아니, 오늘 비는 아니었어. 아, 너무 부었어요. 숙소를 정말 외진 곳에서 해가지고. 너 시켰니? 조식. 도가니 양지? 너는? 풀빌라 여기 홍천 이런 데도 있으니까. 너무 외진 곳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
근데 공기는 너무 좋은데. 오늘은 어쨌든 카스카디아는 워낙 유명한 골프장이고 거의 완공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한 몇 번 왔었는데 이제 이번 시즌 시작했으니까 이제 카스카디아에서 한번 골프를 치려고 왔습니다. 네. 여기가 아마 파스릴 거야. 폭포 아래서 치는 게.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잘 쳐야 이쁘게 나오는 건데 사진이라도 건지면 되니까. 어쨌든 워터존으로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이게 사실 제가 원래 골프복 되게 빨리 고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윌슨이 이게 너무 좋은 게 긴팔 오늘 좀 추울 것 같아서 두근할 건데 긴팔인데 더우면 이걸 떼면 돼요. 반팔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 재질에 얘도 이런 거 입거든요. 재질 이 재질에 완전 꽂혀가지고 이 바람막이 같은 재질이 시원하고 솔직히 좀 이뻐요. 지금 나는 요즘에 좀 이런 거에 꽂힌 거 테니스복도 그렇고 골프복도 그렇고 오늘 윌슨과 함께 한번 이쁘게 재미있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얘가 또 그리고 밥이 맛있습니다. 되게 고심고심해서 하셨대요. 여기 대표님께서. 어쨌든 먹어보시고 오늘 재미있게 라운딩 하시죠. 혹시 제 커피 한 잔 여기다 담아줄 수 있을까요? 뭔가 다른 그 골프장 식사보다 약간 청담동 냄새가 좀 나는데 음식에서 강남 기운이 좀 있는데 뭐든지 청담이라고 보면 돼. 나는 그 음식도 형이 완전 또 미식가라서 이렇게 비가 오는 건 저의 그게 없었는데 운치 있게 뭐 비 맞으면서 아니 왜 이렇게 나 칠 때 비가 많이 오지? 힘드네요 지금 좋은 골프장 와서 봐봐 확인 아니 오빠 밑에서 이렇게 좀 찍어줘 나랑 오빠랑 좀 찍어줘 엉따 있습니다. 엉따. 약간 폭스바겐 벤 그 느낌이네.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셔터인데 왜 나쁘지 않았네요. 나 왜 이래? 근데 내가 잘 맞으니까 진짜 훅이 난 이게 더 왼쪽 땡겨 치는 것 같아. 아 땡겨.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내는 거. 아 이게 그대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펌퍼 좌측 끝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렵네. 쉽지 않아. 벙커야. 이쪽 벙커에서 두 번째.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너무 고급죠? 진짜 청담동이네요. 내가 좋아하는 맛. 오빠 진짜 좋아하는 맛. 비싸서 그렇지. 청담동 어디 그냥 그
고급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금. 와, 근데 이거 비기너가 치기엔 너무 어렵다. 진짜. 오히려 워터가 더 쉬웠던 것 같아. 트리보다. 처음 거는 아예 스타트가 이렇게 됐잖아. 아, 너무 뽕샷. 아주 이벤트 월에 담비가 사진 찍는 법 움직입니다. 사실 오빠 길게 찍어줄지 모르겠어요. 아우, 너무 왼쪽 쳤다. 아이고, 안 돼! 파이소니에요. 여기는 카스카디아의 시그니처 파스리 올이고요. 코코가 진짜 홍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올이기 때문에 꼭 여기서는 파스리 성공하세요. 그래, 오늘은 만족해. 비거리가 많이 늘어서 아주 오늘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좋은 골프장에서 우선 사진 한번 찍고 가야죠. 오빠 나이가 한 번 야, 여기가 너무 이뻐. 봐봐.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오늘 카스카 아주 늘었어. 맛있다. 오빠, 저 오늘 소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 오늘 그 샷에 대해서. 아, 봤어. 좋았는데. 아니야, 좋은 것만 얘기해. 그 나머지. 좋은 것만 해? 아, 좋은 것만 얘기하면 끝. 거리가 많이 늘었죠. 아씨. 거리가 많이 늘었어. 거리가 많이 늘었죠. 진짜 뭐냐, 임팩이 좋아졌어. 임팩이 좋아졌죠. 그다음 리듬감이 좋아졌어. 리듬감이 좋아졌죠. 모든 스포츠 리듬이야. 알죠.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좀 쇼게임을 좀 잘해보는 거. 쇼게임도 좋아. 지금.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알겠습니다. 많이 늘었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만 치면 그냥 고기 플레이는 쉽게 하겠어. 잘 치면 80도 딱 치고. 그러니까 80 딱 그냥 고정으로 부정으로 시작하면 이제. 근데 드라이버는 부족하니까 거리가 나야 쉬워. 아, 그치, 그치. 어쨌든 오늘 카스카드 재밌었습니다. 아, 카스카드 아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자리 되게 많이 잡았다. 엄청. 그리고 뭐냐면 사진 찍을 곳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좀. 근데 솔직히 너무 어려워. 비기너들이 치기 너무 힘든 약간 코스야. 어쨌든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의 또 카스카디아 여정을 또 오늘의 포인트는 많이 늘었다는 게 저의 오늘 포인트예요. 카스카디아에서 이제 더 느는 모습 보여드린 그날까지 테니스와 이제 꼭 아니까 직업을 좀 바꿀까봐 이제 그 연예 배우에서 이제 운동 선수로 생활체육인으로 오늘 즐거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리스 남분들.